사실 저 하 얘기대로 네. 드림팀에서 드림팀에서 들어가자 들어가자 야 누구야 됐다 야 우리가 이긴 거 같아 남는 장사다 야 야 남는 장사했어 정국이 어 일등 웃기고 있네 제발 가자 이 지성이 나왔나 지성이 나왔네 벌써 좀 났다 애들 중에 한 명에 죽지 않는 누군가 있는 거 아니야? 이름표에 그럴 수도 있겠다. 어?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 죽지 않는 사람을 정하고 기억 디귿 히읗 이음 뭐지? 형 뭐 해적선 그런 거에 관련된 거 아닐까요? 기억 디귿 파란선 옥상으로 올라와라. 옥상. 그래서 주문을 외우는 거지. 네. 그리고 거기서 주문을 외워라 이건가? 그치 주문이 저희가 맞춰야 될 거는 죽은 자, 아 죽지 않는 자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? 종국이 형이 죽지 않잖아 분명히 그냥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종국이 형이 능력자니까 종국이 형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또 서열 1순위 약간 그게 또 비장의 카드니까 그럼 우리 중에 만약 죽지 않는 자가 누구야? 야 그럼 우리는 유리하게 만져 우리 언제 되는 거야? 우리 빼기만 하면 돼 빼기만 하면 되네 미션을 다 갯펄의 저주 힌트를 조합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의 이름표를 떼어 보물상자에 가져가면 저주가 풀릴 것이다 자 지금부터 한 분씩 이름표 뒤에 안에다가 붙여주세요 다시부터 붙이겠습니다 자 모를 때까지 되는 거지 부자 근무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쪽 때 힌트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좀 더 쉽게 해줬겠지 뺏은 다음에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 그럼 우리가 지금 다 갖고 있는 게 뭐지? 형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의 팔 아니 뭔가를 빼서 옥상 올라가서 그래, 외치고 나서 그래야 배를 아웃시킬 수 있다고 그치. 이게 끝이 아니고 그치, 맞아. 어. 근데 우리가 저쪽 팀에는 좀 못하냐고 야 따로 가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모자, 모자는 안 쓸 수 있고 공통적으로 있는 거여야 될 거 아니야 신발? 아 신발 신발 가능성이 없다
신발, 신발. 영원히 가. 우리 그리고 다 갖고 있는 게 옷이랑 신발밖에 없어. 그래. 의지할 수도 있어. 신발이나 모자. 모자? 런닝맨의 심장이 바로 신발이니까. 그래. 그러니까 무등지를 빨리 야, 무등지 말까 신발 꽝 묶자. 아니 옥상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 옥상인지 어떻게 알아? 아 그러게 말이야. 근데 쟤네들 우리보다 힘이 더 쉽나? 하나씩 오르는 우리는.